맨 하튼 느낌 납니다. 어, 성공한 CEO 느낌 나요. 안 배운 사람 없다. 어디 보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멍한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If you want... 자, 이거 있죠. 이렇게. 납작한 거 아무거나 있으면 돼요, 이런 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어, 두 개 넣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와! 맛있겠다. 아, 카스를 안에 야,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놓고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뽕뽕뽕뽕뽕뽕 많이 뚫어줘야 돼, 생각보다. 어, 뭐야? 뭐지? 아, 구멍을 내, 구멍을 왜 내요? 구멍을 안 뚫으면 저 내부까지 잘 안 스며들어요. 아, 맞아. 근데 이렇게 구멍 뚫으니까 금방 들어가요. 완전 다 스며들었을 때가 맛있어. 그럼 무슨 맛이냐면은 딱 그 초밥집에서 나온 그 되게 좋은 조합집. 일본식 교쿠라고 하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폭신폭신하고 달달하면서 맛있는 그 맛이 조금 나요. 오. 야, 달짝지근하고 그 계란찜만 나면 대박이지, 저거. 그래서 한 5분이나 6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뒤집어서. 카스테라는 최대 10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다 풀어져 버려요. 구멍 뚫어가지고 그만큼만 하면 돼요. 아. 아, 그리고 같이 먹을 걸 준비해야지. 우유는 뭔가 너무 좀 일상적이잖아. 그래서 준비했죠. 어, 그러면 뭐 음료는? 아, 저 건더빵에 뭐가 있나. 뭐야?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아, 주스. 오렌지 주스. 지금 농장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예, 캘리포니아. 예, 캘리포니아에서 바로 따온 것 같습니다. 직접 짠 오렌지 주스. 이거만큼 괜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짜주면 반은 되게 좋아요. 이거 짜주면 식구들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줘, 더. 이거 되게 좋아요. 아, 직접 짜줘요, 손으로? 그래서 보통은 쓰는 게, 뭐, 요런 거. 요런 거 뭐, 다 가면은 뭐, 한 몇천 원도 안 합니다. 요런 거 하나 있어도 충분히 짜요. 오. 그래서 요거 한 두 개면 얼추 먹을만치 나와요. 세 개 짜면 이제 얼음 타가지고 큰 잔에 하나 나오고. 그치, 반 잘라. 이걸 이렇게 짜주세요. 아, 이거는, 그쵸, 이렇게 항상 한쪽 팔을 쭉 펴고. 이렇게 짜면 안 돼, 이렇게. 어, 광대급이 나옵니다. 여유롭게 짜야 돼요. 저거 너무 열심히 짜면 없어 보여요. 여유. 미소를 머금고. 어디 보는 거예요? 누구 보는 거야, 누구? 하선 씨 있어요, 하선 씨. 하선 씨 생각. 하선 씨 보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되게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되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들죠? 맞아요. 아우, 세상에. 힘들어. 아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표정 봐. 표정 이제 표정 바뀌었다. 아, 지금 몇 개를 짜는데 요만큼 나왔어. 야, 이걸로도 꽤 한 박스 짜준 것 같은데. 거의 한 달에 한 박스 정도 짜주고. 아니, 자기가 진짜 짜준다고, 하선 씨한테? 아, 우리 딸이랑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저걸. 아, 그래서 어. 한번 맛을 들이면 오렌지 주스 짜달라고 딸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짜줘야 돼. 와. 야. 난 요거를, 우리 과즙이 끼잖아요. 난 요걸 한 절반을 넣어. 이것도 몸에 좋은 거거든. 이걸 좀 넣어요. 이렇게 과육도 좀 섞어주세요. 됐어요. 훌륭해. 주스도 준비가 됐고. 지금 아침에 차를 지금 정도면 반차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근 못했어요. 아, 출근 못해요? 10시 반. 아, 10시 반. 제가 출근 못해요. 반차 쓴 날. 예. 출근 못합니다. 펭귄이 끝. 뭐 없어. 그래서 한번 달아오르면 완전 약불로 가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기름에다 뒤지면 아무래도 조금 계란 사이 같겠지. 풍미를 들어갈 유지가 필요해요. 제일 좋은 거 뭐 버터. 버터도 맛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마가린. 아, 마가린. 마가린. 왜 버터 안 쓰고요? 마가린을 하면은 맛있어져요. 마가린만의. 마가린만의 인데 얘는 뭔가 입에 착 붙어. 마가린 입에 좀 착 붙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 트랜스 지방이 있지 않을까, 마가린에 그런 오해들을 하는데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래요?
트랜스 지방이 오히려 없어요. 오케이. 특별히 해롭다고 하는 건 조금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린 써보는 거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렴해요. 많이 저렴해. 이거 1,400원인가? 이거 9,000원 넘잖아. 5분의 1도 안 해, 가격이. 네. 완전 가격 차이가 8배예요? 그래서 마가린을 쓰시면은 좀 부담도 덜 하시고 넉넉하게 생각보다 많이 넉넉하게 뭔가 튀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넣은 다음에 하나를 놓고 마가린 냄새는 미쳤어. 마가린은 또 버터랑은 또 달라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남은 계란 아까우니까 구멍만 좀 막아줄게. 구멍 뚫리면 보기 싫잖아. 구멍에다 메워진대요, 달걀물을. 와, 이쁘다. 주머니에 손 넣는 거야. 아, 주머니 한 손 넣고. 멋있어. 저 집이 많이 추웠나 봐요. 집이 많이 추웠나 봐요. 보일러를 꺼놔가지고. 추웠대요? 보일러. 뒤집을게요. 자, 5분 됐으면 뒤집을게요. 색깔 봐. 아, 그냥 봐도 맛있다. 아, 근데 너무 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요, 원래 카스테라 보시면 위에 까맣게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두워 보이는데 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색깔이 나와야지 익은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좀 두꺼우니까 뚜껑을 살짝 덮어줄게요. 뚜껑 덮고. 뚜껑을 덮고. 5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끝. 그리고 예쁜 접시에다가. 저게 나중에 위에 데코레이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모양이 예쁜데요? 카스테라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 카스테라인지 모르겠다, 진짜. 이쁘다. 아유. 연유가 제일 잘 붙더라고요. 연유를요? 메이플도 넣어봤는데 연유가 역시 잘 붙어요. 네, 입에 쫙 붙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 오렌지. 어우, 괜찮다. 저 이거 좀 잠깐 주세요. 아니 저 꽃. 꽃? 뭐야? 또 꽃으로 된 거. 이거 전날 촬영장에서 쓴 꽃인데 가져왔거든요. 아, 저도 항상 가져와요. 이거 가져와서 촬영장에서 쓰고 나면 달라고를. 맞아.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갖다 주면 좋아하지. 맛있게 먹어. 좋은 아침이야. 아하, 이대로 들어갑니까? 이거 완전 룸서비스다. 룸서비스야, 이거. 카스테라 토스트는 진짜 해보고 싶네요. 저거 반응 좋아요. 완전 계란찜처럼 빤빤 촉촉해져요. 너무 좋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집 계란 잘하네. 이거 뭘로 만든 것 같아? 카메라 뭐지? 박하선 씨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난 있다고 봐요. 여보야 하니까 그냥 끄덕끄덕하네. 카스테라, 네 마음처럼 부드러워. 어서 먹어봐. 호텔 조식 스타일. 출근 전에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요리. 해주는 거야, 일찍 일어나서. 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일단은 정장을 맞춰야 되겠네요. 일단 맞추시고요. 네.